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 이 원인 그리고 증상 또 어떻게 하면 좀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지 이 방법까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보통 그 흉곽 출구 증후군은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육에 의해서도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스크하고 구별이 돼야 되는데요. 보통 한 유병률은 2%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문헌에 보면은 한 8%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손이 저리다라면 디스크로다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근육에서 압박받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게 신경만 압박받는 것이 아니고 신경하고 같이 주행하는 동맥이 압박을 받으면 이게 손이 차게 돼요.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손이 굉장히 차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차다는 분이 있어요. 또는 자고 났더니 손이 굉장히 붓는다. 이게 정맥이 압박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곽 출구 증후군은 이제 디스크와 달리 신경만 저린 것이 아니고 손이 붓는다든가 또는 시리다든가 이런 혈관의 이 문제까지도 동반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이 디스크하고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퍼링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목을 뒤로 제끼고 옆으로 제끼는 위에서 누르면은 신경이 저린 증상이 나오고요. 또는 팔을 이제 옆으로 뻗고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는 동작에서도 이제 압박받는 이제 이튼 테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양성 소견이 보이는데 반면에 흉곽 출구 증후군은 마땅히 검사할 수 있는 민감도가 높은 검사가 없어요. 그래서 AK라고 하는 음영근 신경학에서는 보통은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이 손목의 신전근을 근육이 약화되는 근력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근력 약화를 통해서 손쉽게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런 그 흉곽 출구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압박된 단축된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 치료가 중요하겠고 이제 도수 치료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늑골이라든가 쇄골 또는 견갑골에 대한 이 교정 치료도 이제 중요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이제 흉곽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을 못 맞추고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즉 대뇌 반구성에 의해서 근육이나 근막, 신경 기능의 저하에서 자세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뇌 반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재미난 사실은 주로 이제 오메가3라고 하는 이 영양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우리가 흉곽 출구 증후군에서도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근육에 대한 치료 외에도 줄기세포 치료가 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선은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 어떻게 좀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드시는 오메가3도 도움이 되고 또 줄기세포 치료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상지저림이다라고 하는 이 질환에 대해서 지금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흉곽 출구 증후군도 조금 어렵고 그런데 원장님께 설명하실 때 평소에 이제 손이 조금 시리면서 부으면서 통증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평소에 손이 좀 시리거나 부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등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등 통증이 있을 때가 있는데 상지하고 등이 어쨌든 좀 다른 부위잖아요. 이건 어떤 통증일까요? 예, 그래서 등 통증은 이제 사실은 상지저림하고 다른 게 아니고요. 목에서 나는 아까 신경이 손쪽으로 가는 세 개의 큰 신경이 있고 등 쪽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가슴 쪽으로 가는 이 신경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등이 아프다고 하면 보통 이제 디스크하고 목 디스크 증상으로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목 디스크 외에 올 수 있는 것이 또 이 경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막이 뭔가 하면은 신경, 목에서 나오는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게 이제 그쪽이 견인 또는 이것이 압력을 받게 되면은 주로는 양쪽으로 다 이렇게 저림 증상이 오거든요. 근데 디스크는 보통 한쪽으로 편측으로 저림이 오잖아요. 그래서 경막에 이제 그 긴장에 의해서 저림이 오는 경우는 양측성으로 온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거 외에 등 쪽으로 가는 신경이 이제 등의 등 배부 견갑 신경이라든가 장흉 신경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등에 있는 뼈 흉측뼈가 약간 틀어지는 거예요. 또는 등에 있는 근육이 단축이 되면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등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등통증이 올 수 있는 것은 목디스크도 있지만 등으로 가는 신경도 원인이 될 수 있겠다.
또 거기에 있는 근육이나 근육이 단축되거나 또는 뼈가 틀어짐에 있어서도 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견갑신경이나 장흉신경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저렇게 날개뼈가 새 날개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저런 경우에 등이 아픈 경우는 저 신경이 근육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니까 저 신경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 외에 그 견갑골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견갑골의 위치를 정위치로 다 맞추는 교정치료가 또한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 굳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근육 AK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전방 고정과 후방 고정 위치를 찾은 다음에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은 등 통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등의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도 예전에 그 견갑골, 이 날개뼈에 통증이 좀 있었던 적이 있고 저희 작가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견갑골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를 전해줬는데 이게 마사지만으로는 사라지지 않아서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더니 이렇게 교정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